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아 이러면 가행군 할 수밖에 없잖아. 사장님 몇 점 되겠지? 와 날씨 덥다. 내심 오늘 날씨 조금 안 좋길 바랬거든요. 어젯밤에 편집한다고 내심과 잠들어가지고 오늘 조금 쉬고 싶긴 했는데 이 날씨 보니까 쉴 수가 없네. 그리고 여기 울진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막 많이 안 몰리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바닷가가 생각보다 깨끗해요. 마침 여기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바닷가 살짝 보고 포인트 괜찮으면 오늘은 바닷가 쪽 조금 돌아볼까 합니다. 선물 많이 파네. 이 앞이 항구네.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항구라 사이버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래도 울진 온 김에 제 개슐랭 번외 편에 바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쪽에 혹시나 울진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보고 있으면 가겠습니다. 아 차였던 곳이 바로 옆인데? 400m? 여기로 가야겠다. 나 원래 매운 거 먹으면 항상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찾던 와중에 이런 곳을 발견했습니다. 해안 스카이레일. 근데 바다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런 걸 타려면 탈 수가 없잖아요. 요거 타고 가는 코스가 딱 스노클링 코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살짝 맛보기로 보고 물놀이를 즐기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아 이런 거 타는 거구나. 되게 아담하네. 바다 미쳤죠? 맑죠? 감사합니다. Let's go. 와 바다 물색 미쳤다. 딱 저런 거 그냥 해초? 머리카락 같은 거 없으면 딱인데. 와 저 물고기 봐. 미쳤다. 물고기 진짜 큰데 저기? 확실히 해초 근처라서 물고기가 많다. 와 미쳤다. 물색 봐. 항상 계곡도 좀 그렇습니다. 딱 위에서 물 봤는데 너무 맑잖아요. 그러면 물 들어갔을 때 더 행복하대야 되나? 안녕하세요. 전부 다 짝짝 오셨는데 나만 혼자 왔네. 여기 딱 물 딱 이 정도 해가지고 괜찮은데 여기서 스노클하면 되겠다. 여기는 폭풍속으로라고 내비를 치고 오면 저 위에 공용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주차장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공간은 되게 많고 내려가는 길은 보면 데크길 있거든요. 여길 따라서 내려가면 스노클링 포인트가 나옵니다. 드라마 폭풍속으로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유명한 건가? 여기로 내려오면 바로 앞에 스노클링 포인트 있습니다. 이거는 또 번외편인 만큼 살짝 탁 찍먹 느낌으로 갔다 올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막 맑진 않은 느낌이라 되나? 그래도 여기는 되게 좀 숨겨져 있는 이런 포인트라서 그냥 가족 단위로 와서 놀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명심하셔야 될 게 바닷가나 계곡 같은 경우에는 유리 조각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것도 유리 조각 같은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신발 아니면 오리발 같은 걸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발 진짜 크게 다칩니다. 수온은 어제 계곡보다 조금 뭔가 쌀쌀한 느낌? 보통 바다는 2, 3개월 전의 수온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월 정도 수온이에요 이게. 봤을 때 물이 한번 뒤집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포인트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걸리스 딱 걸리스 여기네. 위에서 딱 봐도 지금 맑아 보이는 게 딱 보이거든요. 우와 딱 걸리다이. 여기는 황금대게공원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딱 봐도 물색 미쳤죠? 에메랄드빛 물색 딱글리스. 제가 또 서치한 바로는 여기부터 쭉 해가지고 저까지 해변 전부 다 돌면 대게 포인트가 이쁘고 물고기가 많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화장실까지 미쳤죠? 농김에 또 아 어제 매운 거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아프네. 오! 아씨 참자. 오 내려가기 편하게도 만들어놨네. 이 정도면 게슐랭 가이드 번외편에서 조금 상위 클래스 차지할 것 같은데. 아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맑은 모르겠는데 아까 딱 그 상태로면 5점 만점에 1점 정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오 앞에 물 맑아. 여기는 오케이 오케이. 물고기도 저기 바로 보이고. 그리고 일정이 안 돼서 제가 제품 촬영을 스튜디오에 맡겼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쁜 바다 온 겸 살짝 촬영하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지금 촬영해 볼 겁니다. 여기 딱 제품 두고 딱 촬영하면 이쁠 것 같아요. SSU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이것도 안전해 보이는 여기서 Let's go.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저 해파리 잘못 스치면 극심한 통증 맞나? 해파리가? 비닐봉지인가 해파리인가 모르겠네. 애매한데 되게 핑크 색깔 기무라 해파리인가 뭐 하여튼 안 좋은 거 맞을 건데 쟤는 건져내겠습니다. 어떻게라도 건져내. 저건 위험하거든요. 그대로 두면 이리 와봐. 얘거든요. 비닐봉지 아니고 해파리 맞는 거 같아. 이렇게 큰 애가 거기다가 위험하는데 저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해파리 한 마리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이 피와 그리고 이 상처와 그리고 이 상처 아울진이 되게로 유명해. 영덕이 아니라 돌 틈에서 어떻게 저런 소나무가 나왔냐. 신기하네. 그리고 스노클링은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저기 다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밥 타임이거든요. 저번에 밥 먹고 숙소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이거랑 요거 두 개.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 근데. 보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을까? 요런 주변에 쓰레기통 하나 딱 놔둬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도 그냥 보이던 쓰레기 딱 들고 와가지고 버릴 수 있을 건데. 대게거리 여기가 또 영덕의 핵심 거리거든요. 여기 전부 다 대게집인데 요중에 깨라면 하는 곳 없나? 오, 라면집. 와, 완전 진식이네. 얼큰해. 물놀이하고 따뜻한 거 먹어주면 최고거든요. 주먹. 깨끗이 들어있는 밥으로 만든 주먹밥 같은 딱 그런 맛입니다. 맛있네. 여기 개인적으로 추천. 맛있습니다. 와, 여기 어때? 빠니옥 나오네. 요 주변에 숙소가. 오, 여기 저렴한 데 있네. 아, 무인텔이구나. 안녕하세요. 예약 장현길로 했습니다. 뭐야? 아니, 억수로 화려하네. 야, 이게 무슨 궁전 같은 느낌이네. 엄청 깔끔하네. 오. 일단 지금 손 돌릴 틈 없이 영상을. 뭐? 일단 지금 틈 돌릴 틈 없이 빨리 영상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네. 자, 드디어 시즌 첫 개곡 오픈 완료. 업로드 땅! 업로드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아니면 3일 한 번씩 업로드 한다는데 와, 이틀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해보면서 느낀 건데 와, 이틀은 아닌 것 같고 3일 한 번 정도 최대한 그 정도 날짜에 맞춰가지고 올여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개봉 포인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방금 업로드 했는데 댓글이 진짜 빠이. 이제 좀 쉬...